네,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.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기업들, 더불어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. 중국의 배터리 공장을 위해서 1조 원의 현금 출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. 중국의 옌천 2공장 신설을 위해서 이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. 생산 능력의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. 분리막과 배터리 등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장에서 독자 형태로 중국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또 장중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. 에너지 시장 조사 기관에서 올해 이 전기차용 배터리 누적 사용량을 발표를 했는데요. 1월부터 7월에 누적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7.4 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현대차와 기아차 협력 강화가 주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의견들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누적 사용량에서 탑5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.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산중공업입니다. 어제 하나 공시가 나왔는데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한국과 미국의 양국의 원전 사업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 SMR 설계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SMR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효율성이 뛰어나서 시장성이 높은 이 하나로 또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. 또 정부 측에서는 내년에 이 관련 예산을 5% 가깝게 증액해서 분명히 이 주가에는 탄력이 붙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두산 중공업의 주가 흐름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SDI입니다. 어제 UBS 측에서 호실적을 보일 이 그린 기술주를 추천을 했는데 한국 시장에 있는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. 미국의 전례 없는 대규모 친환경 부양책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. 특히나 삼성 SDI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호평을 이어갔습니다. 애플과 삼성 등의 배터리를 납부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는데요. 특히나 한국과 중국, 일본이 잇따라서 탄소 중립 발표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가운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또 최근 우리 시장의 증권사에서는 삼성 SDI 목표 주가를 90만 원대에서 110만 원대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담 러닝입니다.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좀 여러 있었던 기업인데 자회사의 회계 이슈를 딛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. 자회사 CMS 에듀의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재발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.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과징금 1억 8천만 원을 좀 제시를 했고요. 감사인 지정을 1년을 해야 된다라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. 놓았습니다. 하지만 이 실적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.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떻게 반등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.